특정된 비공개 기술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비밀 관리 여부가 핵심입니다. 말 그대로 비공개 기술을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관에 인치, 즉 보관해 두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술 임치 제도를 활용한 스타트업 비공개 기술에 대한 보호 강의를 맡은 손보인입니다. 기술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에게 기술이란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침해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기술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기술 임치 제도를 활용해 스타트업의 기술을 지키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스타트업은 다른 기업과 달리 사업 초기 단계에서 외부와 접촉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은 자사의 기술을 제공하거나 공개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기술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기술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술 침해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흔한 유형으로는 투자 명목으로 접근하거나 인수합병을 제안하며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초기 베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경쟁 기업이 고객으로 가장해 정보를 빼내는 경우도 있으며 사업적 협력을 목적으로 접근해 정보를 확인한 후 협력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스타트업이 제조 설비가 부족해 시제품 등을 위탁 제조사에 맡겼다가 그 제조사가 이를 이용해 자체 개발한 뒤 다른 회사에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들은 스타트업이 기술을 주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부족한 내적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 협력이 필수적인 스타트업에게 기술 침해의 위협성은 반드시 극복하거나 방지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의 기술은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요? 먼저 기술 보호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외부와의 협력이 절실한 스타트업은 기술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아무런 준비나 보호 방안 없이 공개된 기술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이 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제공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기술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술이 투자 유치 등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제공되거나 공개될 수 있지만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되는 과정에서 기술이 자연스럽게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 상품의 성분 함량은 관련 소비자 보호에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 부분 공개되어야 하며 스마트폰 앱의 경우 서비스 방법이나 절차가 자연스럽게 공개됩니다. 정리하자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은 공개되는 기술과 비공개되는 기술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기술에 맞는 관리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개되는 기술의 보호는 주로 회사 외부에 존재하는 제3자들에 대한 통제, 관리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비공개되는 기술은 주로 회사 내부에 존재하는 기술이므로 그 보호는 회사 내부 통제 관리를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개되는 기술, 즉 공개 기술이란 회사나 개발자가 스스로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공개하는 기술, 제품 서비스 출시를 인해 자연스럽게 공개되는 기술, 제품 서비스 출시 이후 쉽게 역설계가 가능한 기술 등을 말합니다. 공개 기술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해당 산업에서 제3자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과 기술 확대에 기여하지만 기술 침해나 모방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개 기술의 보호와 유지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비공개되는 기술, 다시 말해 비공개 기술은 기업이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하려는 기술로 사실상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기본적으로 기업 내부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되더라도 외부에서는 해당 기술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역설계를 통해 알 수 있으나 이는 매우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비공개 기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기술은 비밀로 유지되는 한 경쟁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술이 비공개되기 때문에 널리 확산되지 못해 제3자에 의한 기술 개량이나 혁신이 일어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시장 확대가 어려워 성장에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공개 기술과 공개 기술의 보호 기준, 즉 특정 기술이 있을 때
비공개 기술로 보호할지 공개 기술로 보호할지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현황, 관련 산업 동향, 기술의 난이도, 기술 트렌드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해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기술을 보호하는 데 있어 비공개 기술 보호와 공개 기술 보호 중 무엇을 더 유리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호기관 측면에서는 비공개 기술로 보호하는 것이 무한정 보호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로 보호되는 공개 기술과 비교했을 때 특허의 보호기간은 약 20년으로 짧지만 그 기간 동안 기술 라이센스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점에서 공개 기술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술을 중심으로 비공개 기술과 공개 기술로 보호할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와 함께 공개되어야 하는 기술인지, 역설계가 쉽게 가능한 기술인지, 또는 해당 산업의 기술 개발 트렌드에 따라 동일한 기술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경쟁 기업의 개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미공개의 기술입니다. 이는 당연한 일인데 기술이 개발되면 그 기술은 태생적으로 비공개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기술 보호 방안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과 같습니다. 기업은 비공개 기술 보호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후 일부 비공개 기술이 공개될 필요가 있을 때 공개 기술로 전환하여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술 보호를 위해서는 먼저 보호해야 할 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개발된 기술들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고 특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분류된 개발 기술의 특징을 반영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술이 공개된 기술과 비공개된 기술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매우 넓은 범위에서 기술이 정의되기 때문에 공개 기술과 비공개 기술이 혼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기술이 세분화되면서 각 세부 기술이 정리되고 공개 기술과 비공개 기술이 나누어질 수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특정 기술로 정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공개 기술은 공개 기술을 포함하여 보호하되 비공개 기술을 중심으로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개 기술은 비공개 기술과 최대한 분리하여 공개 기술 자체만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기술 보호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개 기술에 대한 보호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개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산업 재산권에 의한 보호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에 공표되는 저작물을 전제로 한 저작권에 의한 보호입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은 물품이나 물질, 제조 방법 등에서 나타나는 아이디어나 형상 등을 보호하며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설명서, 설계도면, 컴퓨터 소스코드 등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기술 침해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법에서는 기술 침해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보고 상품 형태 모방 행위, 데이터 부정 사용 행위, 기타 성과 등의 무단 사용 행위를 규제하여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부정 사용한 경우 이는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 기술 라이센스나 오픈소스 라이센스와 같이 일정한 제약 조건을 부여하여 해당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공개 기술의 경우 법률에 의해 보호되거나 특정 목적에 따라 체결된 비밀유지 계약 등의 개별 계약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공개 기술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침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아이디어에 의해서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별도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이 법들은 우리나라 주요 핵심 산업이나 방위산업에 관련된 주요 비공개 기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공개 기술의 보호에 있어 빠질 수 없는 것은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에 따른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의한 보호 방안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임직원이 회사의 비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수탁 거래 관계나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갑의 지위에 있는 기업이 부당하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기술을 유용하는 경우 상생협력법이나 하도급법에 따라 이러한 기술 자료를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기술은 일반적으로 외부에 제공되지 않으나 투자, 기술 이전, 물질 이전 등의 과정에서 비공개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밀 유지 의무 규정이 있는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 제공될 수 있으며 제공된 비공개 기술은 해당 계약 규정에 따라 보호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공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해당 기술이 외부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공개 기술은 기본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는데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법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과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는 비교적 쉽게 충족될 수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을 비밀로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두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요건은 비밀 관리성입니다. 비공개 기술을 보호하려면 비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비공개 기술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밀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우리 법원은 비밀 관리의 핵심을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의 유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 회사의 직원이라면 업무 중 접근하고 사용하는 기술이 비공개 기술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회사가 해당 기술을 비밀로 관리하지 않아 임직원이 그 기술이 비밀 기술임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그 임직원이 기술을 유출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는 고의가 없으므로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 관리란 해당 기술에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술이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 관리는 물리적 기술적 관리, 인적 법적 관리, 조직적 관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공개 기술에 대한 비밀 표시, 암호화 조치, 접근 제한, 비밀 준수 의무 부과, 보안 교육 시행 등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밀 관리 여부의 판단은 기업의 규모, 정보의 성질과 가치, 접근 허용 상황, 관련자의 신뢰관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밀관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당연히 비밀관리를 해야 할 대상을 먼저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비밀관리 방안을 살펴보면 물리적 기술적 관리, 인적 법적 관리, 조직적 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리적 보안은 인적 자산에 대한 보안을 의미합니다. 각종 관리 절차 및 규정을 수립하고 정보 보호 체계를 정립하며 내부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문제 발생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보안 정책, 절차 관리 지침, 보안 조직 구성 및 운영, 인력 보안 관리, 보안 서약, 보안 교육, 보안 감사, 사고 조치 처리 등이 있습니다. 물리적 보안은 주로 설비, 시설, 자산에 대한 보안으로 각종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보 시스템을 구성하는 정보 자산에 가해질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물리적 대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출입 관리, 비인가자 접근 통제, 주요 시설물의 설계 및 관리 유지, 자산의 반출입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기술적 보안은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정보 자산에 대한 보안으로 정보 시스템에 적용된 기술에 특화하여 기술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정보 보호 대책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리적 보안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 기술, 정보 침해 탐지 및 예방 기술, 후속 조치 기술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 데이터 보안, PC 보안 등 구체적인 보안 기술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일반적인 비밀 관리만으로는 실제 침해 대상이 되는 특정 개별 비공개 기술에 대한 비밀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비밀 관리가 실제로 특정된
개별 비공개 기술에 대한 비밀 관리를 충족시켜야만 해당 비공개 기술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 대상이 된 개별 비공개 기술에 대한 비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특정된 비공개 기술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비밀 관리 여부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비공개 기술의 분류와 특정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비공개 기술은 말 그대로 공개되지 않아 해당 기업이 보유한 비공개 기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공개 기술은 전체가 비공개된 것이 아닐 수 있으며 공개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적인 기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비공개 기술을 어떻게 특정하고 분리하며 개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기술임치 제도에 의한 비공개 기술 보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기술임치 제도가 무엇인가요? 기술임치 제도란 말 그대로 비공개 기술을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관에 임치, 즉 보관해 두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술의 제목이 자연스럽게 정해지고 분류되며 임치된 기술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파악될 수 있습니다. 기술 임치 제도는 비공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활용 방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 기업이 파산하여 약정 거래 기업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 해당 기술을 임치하는 경우입니다. 기술 임치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의 기술자료임치센터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지킴이에서 기술임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수수료는 1년에 약 30만원 정도이며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보호 방안으로 특허 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술 임치 제도와 특허 제도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먼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비공개 기술을 보유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기술 정보를 직접 보관해 주는 제도는 기술 임치 제도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 임치 제도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연구 개발된 직후 세부 기술 분류나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전체 기술을 그대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기술 보유자가 임치 과정에서 해당 기술에 대해 별도의 분류나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특허 출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 출원의 경우 1출원 1발명 주의에 따라 각 출원에 하나의 발명만 포함되어야 하므로 특허 출원에 앞서 해당 기술은 하나의 기술적 사상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면 기술 임치 제도는 이러한 별도 검토 없이 기술을 그대로 임치할 수 있습니다. 기술 임치가 이루어진 후 임치된 기술 중 공개할 기술이 있는 경우 사후적으로 공개 전에 해당 기술을 특허나 디자인 등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치된 기술 중 비공개 기술은 비밀 관리에 의해 계속 비공개 기술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은 제품 서비스 기획, 연구 개발에서부터 최종 제품 출시까지 다양한 개량과 혁신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주기적인 기술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면 개발된 기술 정보를 전 과정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주기 기술 보호에 있어서도 각 주기 단계별로 개발된 전체 기술을 기술 임치 제도를 통해 통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의 전주기 기술 보호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은 고객 수요 평가에서 시작하여 개념 정의, 연구 개발, 기획 및 스펙 설정, 개념 고도화 개발, 제품 개발, 시제품 검증, 제품 및 서비스 출시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각 절차마다 구체화와 완성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기술 정보가 창출됩니다. 이러한 기술 정보들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보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전주기에 걸친 기술 보호 방안으로는 전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비공개 기술을 우선 기술 임치를 통해 보호하고 이후 제품 및 서비스 출시 등에 따라 공개되는 기술은 특허 등의 공개 기술 보호 방안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써 비공개 기술과 공개 기술을 이용한 포트폴리오식 기술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술 임치 제도는 기술 보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유출 방지에 관한 사례입니다. 지사의 생산팀장 A씨가 퇴사하면서 이메일과 저장장치 등을 통해 핵심 기술을 경쟁업체에 유출하여 복제품을 생산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사는 기술 임치로 보호하던 기술 자료를 증거로 검찰청에 제출하고 생산팀장이 유출한 자료를 압수 분석하여 동일성을 입증함으로써 비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생산팀장과 관련자들은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등의 혐의로 처벌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인 기술 사용에 관한 사례입니다. 차량 검침 소스 코드를 개발한 D사는 대기업 E사와 임치센터와 10년간 3자간 임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D사가 폐업하면서 D사의 기술을 사용하던 대기업 E사는 해당 시스템의 유지 보수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E사는 D사의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제출하여 임치료를 교부받고 시스템 유지 보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용권 보장에 관한 사례입니다. 공공기관 K사는 지사로부터 첨단 보안 기술이 탑재된 제품 개발을 의뢰받아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한 후 납품했습니다. 개발 의뢰를 한 지사의 안정적인 사용권 보장과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3자간 임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기간 활용이 필요한 개발 제품의 특성에 따라 매년 갱신을 통해 임치 계약을 유지하며 기술 보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R&D 기술 보호 및 사업화 자금 융자에 관한 사례입니다. T사는 창업성장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한 R&D 결과물을 임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치 기술 활용 지원 사업에서 기술 평가 수수료와 사업화 자금 융자를 지원받았으며 임치된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사업화 자금을 성공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술 임치 제도는 비공개 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외부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자 비공개 기술 보호를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기술 임치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